안녕하세요. 오늘은 집 근처 나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뒤에 보고 계시는 건 아쿠아도토라고 하는 수로교예요. 쉽게 말하면 다리인데 물을 수송하는 길이거든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수로교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총 로마 시대에 만들었었던 11개 중에 5개를 아직도 로마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라고 불리우는 211년에 카라칼라 황제의 욕장에서 마지막으로 썼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로예요. 안쪽에다가 새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건 1500년대에 식스투스 퀸토, 그러니까 5세 교황님이 만드신 거죠. 지금은 요 아이가 로마 시내로 물을 끌어다 놓습니다. 자, 다들 카메라 보시고 손을 흔드세요. 차오! 나만 했어. 이렇게 가다 보면 조그맣게 호수가 만들어진 부분이 있대요. 아까 전에 끊어져 있던 애는 지금 아쿠아도토 클라우디아라고 불리우는 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쿠아도토 펠리체 이 부분을 옆에서 이렇게 완성된 걸로 봤어요. 그 테르미니 뒤에 있는 분수까지 이어지거든요. 가다 보면 이렇게 계속 물이 흘러요. 아쿠아도토에서 이렇게 구멍들이 틈새틈새 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흐르거든요. 안에 흙바닥이 다 보여요. 엄청 깨끗하다 진짜. 자, 여러분, 제 뒤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2000년 전에 만든 클라우디오라고 불리는 수로교가 있습니다. 아쿠아도토 우리가 계속 보면서 일부 쪼개진 부분들만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쭉 이어져 있는 엄청나게 긴 파트 부분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11개의 수로교를 만들어야 됐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로마 땅은요, 굉장히 잘 뭉치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이거를 되게 어려운 말로 응애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는 오물이라는 게 사실 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100만 인구의 도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로는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아주 깨끗한 수원지에서 물을 직접 끌어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위로 보이시면 위로 이렇게 관이 하나 지나갔던 거거든요. 그 관으로 물이 이렇게 콸콸콸콸콸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5개를 쓴대요. 그 중에서 몇 개는 이제 트레비 분수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관광지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보게 되는 아쿠아도토 펠리체라고 불리우는 애는요, 심지어는 테르미니로도 물을 넣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수로교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저희 집 뒤에 있다고요, 여러분. 엄청나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뒤에 수로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여기 아래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길이 있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간선도로쯤 되는 로마 시대 길이 이렇게 또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간선도로의 이름은 비아 라티나 안티카래요. 라티나 가는 길? 저희 사장님이 그렇대요. 라티나 가는 길이래요. 라티나가 어딘가요? 라티나요? 라티나가 어디냐면 로마의 남쪽에 한 2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이 돌멩이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돌까지는 수원지에서부터 물이 지하로 들어와요, 여러분. 이 뒤쪽 편, 이쪽 편으로는 전부 다 지하로 수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앞으로는 이쪽 방향으로는 이제 수로가 땅 위로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볼 수로교는요, 1500년대 식스투스 5세 교황님이 만든 아쿠아펠리체라고 하는 수로를 보실 건데요. 총 길이가 한 30km 정도 되거든요. 그 30km 중에 22km는 땅 밑에 있어요. 로마 시내까지 이어지는 8km는 요걸 기점으로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수로교가요, 이제 요만큼 계단만큼 높아졌어요. 보이세요? 이만큼이요. 엄청나다. 클라우디오가 또 보이고요. 올라오니까 수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공원이고요. 땅이 여기고요. 이만큼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점점 높아지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점점 높아지죠? 아, 500년 전 유적을 으쌰! 으쌰! 대박.
자, 여러분 여기로 물이 흘러요. 이제 이만큼은 이제 또 높아졌어요. 이렇게 자 내려가 볼게요. 고! 고! 짜차! 아우 힘들어. 자, 이렇게 살짝 뚫어놔서 물이 이렇게 나와요. 물 가져가면 안 되고 마시면 안 되는 물입니다. 조그만한 호수가 생겼어요. 이태리에서 호수는 라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건 쬐끔해가지고 라게토라고 한대요. 라게토. 이제 여기서 흘러서 이렇게 쭈쭈쭈쭈쭈쭈 이렇게 흘러서 냇가를 만드는 거예요. 오! 엄청 차가워! 아 대박! 엄청 차가워! 엄청 차가워! 엄청 차가워! 엄청 차가워! 얘가 훨씬 차가워요. 여기가 바로바로 나오는 물이라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500년 전 수로에다가 물도 담궈봤어요. 생각보다 엄청 차가워요. 아, 좀 더웠는데 걸어다니니까 발 담그니까 좀 시원해졌어요. 이렇게 오늘은 저희 집 뒤편에 수로를 좀 살펴봤습니다. 500년 전 수로와 2000년 전 수로 둘 다 너무 멋있죠? 생각보다 지하철에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들 다 가는 콜로세움, 포로로마노도 다 좋지만 이렇게 숨은 장소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